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모에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안 그래도 좀 한국이랑 비교하면 메이크업이 보통 좀 더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 메이크업이랑 아시아 코스메틱, 아시아 화장품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일본 화장품들이 유행을 타고 있다가 지금은 아마 2년 전부터 쭉 한국 화장품이 되게 많은 인기를 갖고 있어요. 특히 메이크업 화장품보다는 뭐 마스크 시트나 마스크 뭐 슬리핑 팩 같은 그런 화장품이 되게 많은 인기를 지금 늘고 있습니다. 핑크핑크하고 귀여운 스타일로 화장을 했었다가 요즘은 한국 화장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 같이 깔끔하게 피부 톤도 맞추고 그라데이션 예쁘게 하고 볼터치도 진하게 했다가 요즘은 한국처럼 좀 연하게 자연스러운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두 분이 얘기하셨다듯이 뭐 마스크팩, 슬리핑팩 유행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한국 메이크업 하면 깔끔한 피부 표현, 그래서 그런 기초 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한 피부 표현이나 너무 과하지 않은 색조 그런 게 유행이지 않나 싶어요. 틴트와 그리고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쿠션이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네. 여기 좀 보시면 센스 타입이랑 섞여서 이렇게 블렌딩해서 쓸 수 있는 쿠션 제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그런 제품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 표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K-뷰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원모어 드립에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같이 함께 체험해보실까요? 네. 저 궁금해요.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나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퍼스널 컬러. 이런 컬러 큐레이션 서비스를 체험하러 가볼까요? 나에게 맞는 색을 체크하고 그 배경에 맞춰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내 퍼스널 컬러에 맞춰 찍은 사진인 만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색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ive, play, experience. One more trip.